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인싸 360 엑스포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 촬영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360 카메라의 동영상, 액티브 HDR, 타임랩스, 타임시프트, 볼레타임, 루프레코딩, 스타랩스, 연속 촬영, 인터벌 촬영, HDR 사진, 이 메뉴들 있잖아요. 요거를 전부 다 하나씩 다 해보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메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영상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EV를 조금 높게 잡아요. 하늘이 날아간다 해도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게 좋고, 저는 풍경보다 인물을 주로 찍기 때문에 색감은 보통 비비드, 플래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보정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일 1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최대한 가공을 적게 해서 날 것 그대로 그냥 한우를 이렇게 구워서 바로 익혀가지고 드리는, 그 담백한 맛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후 편집을 안 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EV 0.3, 인물을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오게 하고 비비드, 색감을 진하게 만들어서 색보정을 안 해도 생동감 있는 색깔이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촬영합니다. 프레임 수는 24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슬로우 모션이나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담는 것이 아니라면은 프레임 수는 좀 낮아도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프레임 수가 낮아야지 용량이 적습니다. 화각은 왜곡 없이 그냥 브이로그처럼 인물 촬영에 좀 적합한 대부분 대화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각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정은 8K 24프레임 EV 0.3 비비드의 대화프, 이렇게 해서 촬영을 누르면 이제부터 촬영이 되고 그냥 얘가 녹화되는 순간에 모든 방향을 다 찍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행을 가고 내가 너 찍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그냥 세워놔가지고 여행은 오롯이 제대로 즐기고 집에 와서 이제 편집을 이 찍는 것처럼 이런 수고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중요한 게 여행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면 360 카메라 진짜 괜찮고요. 집에 가서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구도 잘 잡고 찍는 게 조금 더 퀄리티도 높고 영상도 보기가 편하니까 그게 더 좋다고 하시면은 360 카메라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그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알아봤고요. 다음 메뉴는 HDR 동영상. HDR 동영상은 HDR, 하이, 디, 다이나믹, R, 레인지. 그래가지고 색에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영역이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얀 거를 그냥 하얗게만 하는 게 아니라 회색도 조금 들어간 거를 표현할 수 있고, 저기 하늘 구름 같은 거 아니면 햇빛이 직접적으로 왔을 때 그 해의 동그라미 같은 거,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5.7K의 24프레임으로 HDR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영상에서 5.7K 24프레임으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HDR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HDR과 일반 촬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를 보면 됩니다. 해의 동그라미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되고요. HDR은 EV를 바꾸거나 비비드처럼 색감을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일반 촬영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건 EV를 3D를 올려보이고요. 색감이 조금 진해 보이는 것도 비비드로 해놔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랩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시간을 압축해 놓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1시간짜리를 1분을 이렇게 압축하면은 후다다다닥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건데 여기는 움직이는 게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이 영상을 표현을 잘 못할 겁니다. 타임랩스. 타임랩스는 카메라가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임랩스는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게 타임랩스고 타임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타임시프트는 회사마다 말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들고 움직이는 거를 타임시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프로에서는 하이퍼랩스, 액션에서는 액션이 하이퍼랩스인가? 아무튼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메라가 가만히 있느냐,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제대로 안 찍히면은 자료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거기 남들보다는 헷갈리지 않은 곳이고 운동하기 참 좋은 편이었어요. 가는 내내 굴곡이 있는 편이고 초반에는 산책 같은 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타임시프트 본래 타임이라고 요거는 이제 인스타360에서 밀고 있는 거죠. 우선은 해상도는 5.7K 120프레임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를 낮추면은 3K까지 하면은 240프레임 더 느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는 빼고 본래 타임이라는 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료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5.7K 120프레임으로 녹화를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사실 보다 쳤어.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돌려야지 사실상 영상이 쓸만하긴 한데 크게 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스타360에 판매하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해상도는 더 낮아지지만 3K 240프레임으로 녹화해 보겠습니다. 3K 240프레임으로 돌려보면 이 느낌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음 거 루프 레코딩. 루프 레코딩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루프 레코딩에 들어가가지고 요 메뉴를 누르시면은 시간과 프레임과 루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 시간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뭐 10기가다 그런데 10기가가 꽉 찼어. 여기까지가 10기가야 그러면 이제 녹화가 진행되면 옛날 거를 지우면서 따라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분을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1분 양만큼 이 뒤에는 계속 지워지고 있는 거야. 여기 녹화를 누르는 순간 마지막 1분만 내가 누르는 순간에 1분만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스 났어 안 닦여. 아까 부딪힌 거 기스 났어요. 다시 생명 하나. 여기서 생명을 쓰게 되네요. 그 1분의 녹화가 끝났잖아요. 이때 녹화를 누르면 야 왜 저장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요. 4K 24프레임 8K 24프레임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는 순간 그거를 놓치잖아요 대부분. 그래갖고 녹화를 미리 눌러놓고 그냥 녹화를 누르면은 모든 게 다 기록되니까 용량이 엄청 많아지지만 이렇게 루프 타임으로 해놓으면은 그 1분 아니면 3분 잡기 3분 전 내가 누르기 3분 전에만 그게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랩스는 제가 오늘 밤에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밤하늘의 별의 궤적을 그려주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빛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궤적 그 움직임을 전부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신비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추천하는 곳은 백패킹이죠. 캠핑에서도 밤에 그 자연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담아도 좋지만 백패킹만큼 자연과 가장 밀접한 건 없잖아요. 백패킹의 모습을 이 스타랩스로 같이 담는다면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 촬영. 연속 촬영은 촬영을 누르면 알겠죠? 누르면 시간이 가고 15장의 촬영을 했어요. 저장도 되게 오래 걸리네요. 타이머는 3초 뒤에 찍을 수 있는지 5초 뒤에, 10초 뒤에 이렇게 좀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1초 동안 3번 찍을 건지, 1초 동안 15번 찍을 건지, 그리고 10초 동안 15번을 찍을 건지, 1초에 하나씩 찍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1초에 15번을 다다다다닥 찍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했을 때 4, 3, 2, 1, 쥬. 5, 7K 해상도로 찍어 완벽한 디테일 쭉쭉 차이로 완전. 이렇게 1초에 15개를 찍는 거 말고 10초 동안 15개 찍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러 번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 V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 눈이 깜빡일 수도 있는 거니까 눈 깜빡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속 촬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이 인터벌 촬영은 타임랩스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사진으로 남기느냐, 동영상으로 남기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타임랩스는 사진을 찍은 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얘는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편집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영상을 좀 주로 하지만 사진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진짜 쨍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진만의 쨍한 느낌. 갖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R 사진. HDR 사진도 HDR 비디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빛의 그라데이션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HDR. 그리고 해가 보이는 데에서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해가 보이는 데에서 HDR 사진을 하나 찍고요. 제가 찍은 곳에서 HDR과 표준 사진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이거다 라는 느낌까지는 없었지만 해 주변하고 색감의 차이는 약간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좀 뚜렷한 차이가 안 보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촬영은 제대로 했거든요. 좀 의외였어요. 이게 360도 카메라가 녹화가 눌러져 있었으면 이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얘가 넘어지는 장면은 아이고야, 그런데 괜찮니? 진짜 바람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모든 촬영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사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한 영상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싸360 엑스포를 구입하셨거나 인싸360 엑스포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인싸360 엑스포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Kongi apa cool down the camera don't turn on so so an angle na nu gi charge na bitch chi chi ka e de su wali hey on you hell do sa sarang yang jong gu no jin lu bu mo dan ge go ni che go super jack sang jang e ping ping jang jang e ping ping ge gum ji gi piro e ma golli move it
봐요 김윤중 신승무 진화로 부키나로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카쿠과 기스멋지다 남양주 TV 정선사 동그라미 아지트 이상범 무기 돌밤이 민또희의 여정 시간 없어 김영대 트래쉬 헌터 정원의 도시 귤림 추생마 교관 함께 가자 람세스 바바야 그대는 남남온 VK형분이로 김영합세 사자 TVFO 운성 와이벌금 꼬꼬 조마시기 김입세 김록경 세우도홍 금호겸 불과감각인 홍의표 박주봉 아시스토 장턱 TV 한창현 대루나 객방구 나두현 인생 다시 시작 자도 남자 TV 어티스 스토리 돈 택시 표 주말 겹지 예술가 부자의 공작 제주 헌터 콩나물 만두 나는 아수라 산책이 이정용 씨 환식 리아선 이즈볼토시 빅스타 바라바라 카메라 들면 카페 산타고 삼탕 일만성 국제공인 경영 콘설 턴트 박종원 세넌 석토 도도스케 사랑 TV 저 푸른 초원이 에이라 차차나 시바보 TV 주식회사 공작 차오 이로미 뷰로 퍼정응서 미스터 주디스차이 양파체인 박연호 기직하니 남별나라 공주 앉아 바라봐요 마사지샵 메스케이쇼 박종혁 어성 스튜디오 시발령 슬리코스모스 코스 청라이 해찬이 못생긴 거 육지마도로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토리 위바디 투부 긴투 버용태 미공 캠핑 주연 미용이 정서 오피셜 남인 피처 청주 예일 채식효 알바 이지스 파랑고래 이광호 할리 엠빅 봄드 우리 최성욱 모모의 메모정 킬링타임 서광숙 양출신 한대동 태장강리 교회 권덕주 정재호 진돌이 깨비 석균 파크 백전의 권진구 캠핑 마마 이치성 오한국 방방드론 기능장 성유광복 넛골 신호랑 땅